요즘 미세먼지가 정말 너무 안 좋습니다. 특히 어제 오후부터 우리나라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미세먼지 농도가 매우 나쁨 수준을 보였는데요. 국립환경과학원 대기질통합예보센터는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22일에 남았던 미세먼지가 축적되고 오후에 황사가 유입되면서 특히 서쪽 지역에서 미세먼지 농도가 높았습니다. 인천과 경기 북부는 미세먼지가 매우 나쁨, 서울과 경기 남부, 충청권, 광주, 전북은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 농도 모두 나쁨 수준을 보였습니다. 서울과 경기 남부, 충남도 오후에는 매우 나쁨 수준까지 올랐습니다. 특히 경기와 인천에는 22일 오후 5시를 기해 황사위기경보 관심 단계가 발령됐습니다. 이렇게 서쪽 지역의 미세먼지 농도가 매우 높은 이유는 중국 북동부에서 발원한 강한 황사의 영향이 가장 큽니다. 사진을 보시면 우리나라 북서쪽 위로 시뻘겋게 황사의 모습이 눈에 보입니다. 21일 중국 고비사막과 내몽골 고원에서 농도 짙은 황사가 시작된 데 이어 22일 만주 지역에서도 추가 발원하면서 양이 더 많아졌습니다. 봄철로 접어들면서 토양이 메말라 건조했던 데다 강한 바람까지 더해져 많은 양의 황사가 발생한 것입니다. 23일 06시경부터는 백령도를 시작으로 서해안 지역에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며칠 동안 뿌연 먼지 속에 갇혔던 시민들은 불청객 황사 소식에 답답함을 토로했습니다. 황사 위기 경보 관심 단계가 발령됨에 따라 환경부는 자체 상황반을 구성하여 관계 기관과 해당 지자체의 상황을 전파하고 황사 대응 매뉴얼에 따라 대응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코로나 방역 조치 해제 후 최근 중국 내 공장 가동이 늘면서 황사 입자의 중금속까지 붙어 같이 넘어올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주의를 요합니다. 중국의 황사 경보는 청색, 황색, 오렌지색, 적색 등 4단계로 나뉘며 적색 경보가 가장 오염이 심합니다. 이미 중국에서는 지난 10일과 14일에 이어 이달 들어 세 번째 짙은 황사로 하늘이 뿌옇게 물들었습니다. 중국 베이징에서 갓길에 주차된 자동차들은 죄다 회색 흙먼지를 뒤집어썼습니다. 평소에는 또렷하게 보였던 도로 건너편 아파트 단지가 제대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누런 먼지에 쌓인 형체만 알아볼 수 있을 뿐이었습니다. 최악의 황사가 집어삼킨 22일 중국 수도 베이징의 풍경입니다. 웬만한 황사에 익숙한 베이징 시민들마저 창문을 단단히 걸어 잠그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베이징시 환경보호관측센터에 따르면 22일 오전 8시 베이징 전역의 공기질 지수는 최악인 6급 엄중 오염 상태를 기록했습니다. 중국의 AQI는 우수, 양호, 약한 오염, 중급 오염, 심각 오염, 엄중 오염 등 6단계로 나뉩니다. 중국의 AQI는 수치로 표현할 수 있는 최고 수준이 3제곱미터당 500마이크로그램인데 환경보호관측센터는 이날 오전 베이징의 평균 AQI가 3제곱미터당 500마이크로그램이라고 밝혔습니다. 측정 가능한 범위에서 최상단을 찍으며 최악을 기록한 것입니다. 베이징 35곳에 설치된 대기오염 관측 지점의 AQI는 모두 3제곱미터당 500마이크로그램을 기록했습니다. 사실 이 수치를 한참 더 벗어나 충격을 주었는데요. 이날 오전 베이징 대부분 지역에 1세제곱미터당 미세먼지 농도는 1500마이크로그램을 훌쩍 넘어선 상태였습니다. 시청구 미세먼지 농도는 1736마이크로그램을 찍었고 다신구 일부 지역은 4647마이크로그램으로 집계됐습니다. 세계보건기구의 권고치는 중국에선 아무런 의미가 없었습니다. 베이징에 취재를 나간 기자는 22일 정오 무렵 베이징시 중심 지역인 차오양구의 한 상업지구를 둘러봤습니다. 갓길에 주차된 차들은 황사를 뚫고 출근하느라 동체 앞부분에 먼지를 뒤집어 쓰고 있었습니다. 베이징은 짙은 황사에 갇혀 도심 아파트와 빌딩은 어렴풋이 윤광만 보일 정도로 가시거리는 1km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이 때문에 상당수 차량이 황사 가득한 도로를 낮 시간에도 전조등을 켠 채 주행했으며 실외에서는 눈을 뜨거나 숨을 쉬는 것조차 어려울 정도였습니다. 마스크에 고글까지 쓰고 완전 무장한 채 길을 걷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직장인들의 점심시간 산책 명소인 한공원의 전망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평소엔 태양빛을 반사하며 쨍쨍하게 빛났던 고층 빌딩들이 뿌연 먼지 속에 갇혀 제대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공원 바닥에는 관리인이 쓸어내지 못한 황사 퇴적물이 백사장 모래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직장인들로 붐벼야 할 식당가도 한적했습니다. 이날 황사 때문에 외출을 거리고 배달 음식을 택한 사람이 많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정도 황사라면 배달 과정에서도 분명 황사가 섞여 들어갔을 것만 같은데요. 거리 취재진들은 나선 지 1시간쯤 지나자 입안이 먼지로 까끌거릴 정도였습니다. 근처에 있던 행인도 괴로워하며 연신 가래침을 뱉고 있었습니다. 옷에도 퀴퀴한 흙냄새가 뱄습니다. 한 중국인은 올해 들어 벌써 세 번째 황사라고 푸념했고 또 다른 중국인은 아침에 출근하는데 황사가 마스크를 뚫고 들어와 흙냄새가 났다고 말했습니다. 이렇듯 심각한 이번 중국 황사는 북서풍을 타고 이동해 23일 한국에 상륙했습니다.
중국은 매년 바라지도 않는 최악의 선물을 한국에 보내고 있는 것인데요. 이제는 매년도 아니고 수시로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의 미세먼지 속에 세계 경제의 방향을 알 수 있는 무엇인가가 숨어 있다고 하는데요. 최근 중국에서는 중국 공산당에게 1년 중 가장 중요한 행사가 열렸습니다. 지난 4일 토요일에 시작해서 오는 13일에 끝난 양회입니다. 중국 최고의 정치 이벤트 전국인민대표대회 회의와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 이렇게 두 기관의 회의가 나란히 열려서 양회라고 부르는 것인데요. 해마다 이맘때합니다. 중국은 민주주의 국가인 우리나라와 정치체제가 크게 다른데요. 그래도 우리에게 익숙한 시스템에 빗대서 이야기해보면 중국판 정기국회, 대통령의 세 번째 취임식과 개각, 신년연설, 정부 업무보고 이런 것들이 모두 양회 때 이뤄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해마다 이맘때면 며칠 동안 비교적 숨쉬기 편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양회는 중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주목하는 행사기 때문에 중국이 몇 년 전부터 이 기간에는 아예 공장 가동을 중단하고 억지로 인공비를 뿌려서라도 깨끗한 대기를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대기 오염에 너무 신경 안 쓴다는 국제적인 비난을 피하기 위해서 베이징 올림픽 때처럼 이 중요한 기간만에라도 파란 하늘의 베이징을 보여줬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 양회에서 이른바 양회블루, 양회 기간의 파란 중국 하늘이 사라졌습니다. 양회가 시작됐는데도 베이징 도심의 스모그가 엄청나고 한반도까지 밀려오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번 양회가 중요하지 않아서는 아닙니다. 오히려 시진핑 주석의 사면임을 확정하고 시진핑 3기를 열면서 그동안 잠들었던 중국 경제의 기지개를 켜는 리오프닝도 시작하는 양회이기 때문에 지금 중국 수뇌부에게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올해는 억지로 파란 하늘을 연출하지는 않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보는 이유는 이제 리오프닝이 시작됐기 때문에 공장들을 맹렬하게 돌려서입니다. 사실 지난 3년간은 양회 블루가 아니라 코로나 블루라는 말이 등장했었죠. 양회 때가 아니어도 코로나 봉쇄가 심해질 때마다 공장을 별로 돌리지 못하니까 파란 하늘이 잘 보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동안 경제를 챙기지 못했던 것 때문에 얼른 정상 궤도에 다시 오르려고 맹렬하게 공장들을 돌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분명 큰 이유지만 그래도 중국이 대외적인 이미지, 외부를 코로나 이전처럼 신경 썼다면 중국에게 이렇게 중요한 기간인데 이번 주만 좀 자제하고 파란 하늘을 연출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국은 이제 눈치 보기를 끝내고 중국은 중국의 길을 갈 것이다 라는 의미를 부여한 것입니다. 어차피 미중 갈등으로 반분된 정치 경제 환경 속에서 서구의 시선 때문에 본인들이 할 일을 안 하지는 않겠다는 의미로 해석되는데요. 그러니까 석탄도 많이 떼고 국제사회에 약속한 이른바 탄소 중립이 중국의 재가동보다 중요하지는 않다는 속내가 비친다는 것입니다. 사실 그동안 양회 때만 억지로 파란 하늘을 보인 것이지 항상 베이징의 대기오염은 심각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무런 눈치 보지 않고 이런 쇼잉조차 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일례로 지난해 2월 말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러시아와 거리두기에 고심해왔던 시진핑 주석이 3월 20일에서 22일 모스크바 방문을 계기로 러시아와 협력 수위를 한 단계 더 높이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하필이면 중국의 미세먼지가 극심한 날에 중국을 떠나 있었던 것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동안 모두들 푸틴과 거리두기를 하고 있었는데 이제는 이것조차 신경 쓰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특히 이번 중러 정상회담은 푸틴이 우크라이나 점령지에서 아동을 불법 이주시킨 혐의로 국제형사재판소에서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직후 진행되어 논란이 된 것입니다. 즉 공식적으로 전범 낙인이 찍힌 푸틴을 껴안으러 간 것입니다. 하지만 시진핑은 국제사회 비판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우방을 챙기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제 미국 중심의 일극체제를 깨뜨리고 중러가 주도권을 행사할 수 있는 다극체제를 형성하기 위해선 러시아와 관계를 강화할 수밖에 없다는 결론을 내린 모습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번 양회에서도 미중 갈등을 의식한 조치나 발언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양회는 중국의 그해 경제 성장률 목표와 경제 정책의 방향을 발표하는 자리이기도 한데요. 중국은 이번 양회에서 일단 국방비 비중을 늘렸고 과학기술 쪽 예산도 크게 늘렸습니다. 중국이 지금 가장 걱정하는 것은 미국의 중국 기술 봉쇄가 통하는 것입니다. 중국이 더 이상 첨단 기술, 특히 반도체, 우주, 안보까지 관련된 첨단 기술 쪽으로는 패권을 넘보지 못하게 하겠다. 중국은 여기까지다. 이것이 요즘 미국이 착착 진행하고 있는 중국 봉쇄 정책의 핵심입니다. 중국은 여기에 맞서서 과학기술 예산을 늘린 것입니다. 시진핑 주석이 양회에서 직접 기술 자립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반도체, 전기차, 항공우주 산업 쪽의 기업인들도 양회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미국 주도의 반도체 공급망에서 배제돼도 살 길을 찾겠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양회에 나타나는 핵심 기업인 중에 하나였던 알리바바 창업자 마위는 중국의 개혁과 개방을 상징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런 인물들은 싹 사라졌습니다.
양회가 진행되고 있는 중에도 맹렬하게 가동되는 공장들의 매연이 더해진 요즘의 중국발 미세먼지에는 바로 이런 분위기가 실려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한국에서는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여러 가지 정책적 지원들을 하면서 내부적으로 노력하고 있지만 한국의 미세먼지 저감 노력을 비웃기나 하듯 지리적 인접국인 중국은 시대적 흐름에 역행하는 행보를 보이며 한국에 대규모 미세먼지를 보내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분위기가 더 가속화될 것으로 보여 중장기적 피해가 우려되고 있는데요. 이제 전 세계에 눈치를 보지 않는 중국을 상대로 다른 국가들이 모두 모여 철저하게 대응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댓글을 통한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